정부가 공적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말소에 이어 탈세 여부까지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대거 적발된 의무사항은 다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받아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월 31일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과 함께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약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적인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을 했는데 위반 사항이 많았다는 거죠.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올렸던 2021년에 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이 올 것이다 라는 영상의 제목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개월간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4개월간 임대사업자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봐주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2021년에 과태료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위반 사례를 표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임대 의무기간 위반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임대주택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긴 경우, 또 한 가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를 줘야 하고 집주인이 살 수가 없는데 집주인인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꾸며서 세제 혜택만 받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총 3,692건이나 됐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과태료는 임대주택 호수당 3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3,692건을 곱해보면 대략적으로 1,107억 정도 되지 않을까, 과태료가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외에도 재계약 갱신 거절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정당한 사유겠죠.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님에도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임대료 상한 규정 위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는 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과태료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부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어겼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에 나와 있고 작년에 자진신고 기간을 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임대사업자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더 있는데요.
이번에 위반된 임대사업자의 51%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8%로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위반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임대사업자도 직권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등록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서 탈세 여부까지 추가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탈탈 털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올해 6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 조건 신고, 그리고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 의무 기간 등 주요 공적인 의무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 사업자인 너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켜볼 거야 라는 거죠. 임대 사업자분들은 임대 사업자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선 표를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재계약 갱신 거절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 되는 이유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위반이나 임대료 상한 규정 위반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재계약 갱신 거절이 위반 사항이 되는 부분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아주 예전에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알아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영상 제목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다면 그 영상 찾아가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 재계약 갱신 거절이 왜 위반사항이 되는지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한번 법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제35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두 번째 2호죠. 임대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제34조 제1항 각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호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호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호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호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가 각호를 천천히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67조 과태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호를 보시면 앞서 읽어드렸던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라고 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물론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거절은 괜찮지만 지금껏 설명드렸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면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공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재계약 갱신 거절이나 정말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정부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부분들 철저하게 지켜가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올해 안에 한 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때문인데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다세대나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임대사업자분들은 주택 산정 가격이 낮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구제해주는 법적으로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 안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한 번 더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